사장님? 네? 저 오늘은 오늘 물레로 가셔야 되는 건데. 왜 오피스룸이야? 직장인의 성지. 영등포 그쪽이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. 그럼 오늘 영등포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사장님? 사장님 탈실게요. 아 그래? 어 그래. 그 구멍이... 아, 사장님 여기 구멍 났어. 어 비서들. 두 개. 아 진짜. 아 그렇지. 뭐야 어디가 한인타운이야? 나! 왜? 네? 아 뭔가 느낌이 LA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파는 한국 LA 갈비집 같지 않아? 아 느낌이 약간? 무슨 말인지 알겠다. 그치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뭔가 맛있어 근데 우리... 맛있어 아니 그 중에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개 한 번만 쓸게. 어 개 맛있어. 마스크는 버전 개념아. 이거 너 이거 너 약 먹었어? 아니? 안 먹어. 뭐지? 오 맛있는 냄새가 난다. 대단했어. 아니 좀 특이하네. 꿀 들어가 있네. 대장 원래 꿀 안 들어가. 들어가 들어가. 아니. 아니 설탕이나 꿀이 들어갔다니까 지금. 아, 설탕이나 아니라 꿀이랬지. 꿀? 설탕 설탕도. 아 그럼 안 되지. 에이 빡. 아니 설탕이랑 꿀이 들어가. 설탕이랑 꿀이랑 똑같지. 다르지. 꿀은 거리가 하는 거고 설탕은 가운데. 꿀을 가루로 한 게 설탕이야 정순아. 아니야 꿀은 벌들이 꿀을 옮겨가는 거고 이렇게. 사탕 수수지. 설탕이랑 꿀은 달라. 그래? 한번 물어보자. 밑에는 아보카도 매고요. 네. 위에는 송로버섯이에요. 아보카도예요. 뜨거워요. 여기에 꿀 들어갔죠? 뭔가 특별한 게 들어갔는데. 어, 요즘 먹어볼게. 맛있지? 맛있다. 아,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아, 진짜. 한 병이에요. 비싼 거 먼저 드릴 거예요. 아니, 그냥 마시고. 아, 바로 지금 먹어야 돼, 지금? 아니죠. 너무 재밌으시네. 아니, 이거 꿀 들어갔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돼. 와, 야, 우설 맛 난다. 아, 우설 이런 맛이야? 우설 안 먹어봤어. 나 삶은 초등학교 느낌 아니야? 어, 맞아, 그치? 맞아. 장난이 아니다. 엄청 부드럽네요. 처음 들어볼 거예요. 아 진짜? 잘 생겼어요? 걱정하지만 제가 연상에는 알게 됐어요. 약간 지금 모임이랑 부모님 모시고 있어. 맞아 모임하게 좋아. 아 아 진짜 짠? 너무 빡가리지 마. 아 진짜 나 진짜 안 우리 맨날 속았어 저거에. 짠. 야 그만 먹자. 뭐야? 남은 거 먹어야지. 차는 원래 그냥 칵테일 먹는데요 뭐. 어 근데 칵테일 개배부르겠다 진짜. 미야우 미야우 미야. 운동이 좀 무섭다. 어. 진짜 댄스 한번 보여, 댄스. 이거 괜찮아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훈이 있어? 있어. 저 이게 기본 안 돼요? 짱이다.
안녕. 안녕. 아, 다들 막 치고 가버리네. 귀여워. 눈 사람. 눈으로 일단 인사해봐, 우리한테. 우리한테 해봐. 다 천천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릴님? 와, 점프했어. 우와. 행렬 어떠신지요? 네? 아, 좀 부드럽게 달라는데요? 부드럽게. 네. 엉덩이 쳐주는 거 좋아해, 이거. 많이 예뻐. 맛있다. 한번 한 먹어봐. 엉덩이 존나 좋아하나 봐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여기가 되게 고양이 엉덩이 치기 좋은 분위기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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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덴 보이즈 같은데 아 이거 아니야! 나 아니야! 좀 더, 좀 더 뒤로 와. 눈까지. 뭐 하겠다고 이제? 눈까지. 야 이 여기에 우와. 술집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? 있죠. 진짜 공장들이 우와. 있네. 진짜 공장인데? 뭐 병신아? 옷이랑 똑같이 입었다. 아 여기 되게 왜 아플까 한번 분석해볼까? 아 여기 왜 아플까? 일단 와이. 그 옆에 바로 아파트 있고 이런 공장이 있고 여기 멀잖아. 근데 왜 잘 될까? 근데 술은 분위기야 원래. 뭐가 분위기야? 맛으로 오는 건 아니야. 근데 여기 분위기 좋나?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지. 아 좋은데? 그러니까. 여기가 군데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요. 아 군데. 근데 생각보다 연령대가 낮지가 않아. 그러니까 초반이 아니라 중후반이야. 엄청 많이 오고. 아니야 다 초반이야. 아니야 중후반이야. 얼굴 봐. 다 삶의 그 아 지랄하지 마. 너네 옷을 봐봐 옷을. 그래 원래 초반이면 완전 짧은 미니스커트에 막 그런 거 입고 와야 돼. 지랄해 언제적 얘기야. 지 고등학교 때 얘기하고 앉아있어. 아니 개새끼가 그때 전... 건대 갔을 때 안 봤나 씨발. 야 이 개새끼야. 웃기고 와보고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. 네, 네. 여기가 왜 핫한 술집인 거예요? 네, 뭔가 아, 감성으로 SNS 이런 데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아 그 뭐야 재열이 형님 혹시? 아 죽었어요. 죽었어요. 네 좋습니다. RIP. RIP. 와 근데 여기 비주얼이 좋다. 그러네. 와 완전 근데 양이 많네. 양 많아? 건더기가. 과장님?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? 안 뜨거워 안 뜨거워. 우와 맛있어? 술이 싹 깨는 맛인데? 사장님? 야이씨 내꺼 아, 존나 맛있네. 맛평가네. 아 맛평가 병 걸릴 것 같아. 뭔가 인쇄소 옆에 이렇게 포장마차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곳에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내 인생도 인쇄될 것 같아. 내
성수동 같아. 성수동 같아. 성수동 같진 않아. 이동이 얼굴자 여기 물 내고 너 얼굴에가 인쇄된 것 같은 느낌? 눈썹처럼? 저도 80년대 인쇄소 현대 말고 나 오늘 느껴보니까 왜 짜증인지 알 것 같아. 뭔가 분위기가 다 술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. 왜? 옹기종기 왜? 그런 느낌도 나고. 형님 아니지. 따로따로 테이블이잖아. 안주 맛은 술집 안주 맛이야. 특별한 거 없어. 특별한 거 없어. 근데 술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. 야, 이걸 누가 맛으로 먹어. 맛대가리 없는 거를. 술은 분위기로 먹는 거야. 맛있던데?